대한민국 별장의 반지 청평호에 접한 명품 수상타운 꿈에 그리던 품격 있는 수상레포츠가 내 것이 되는 것 이제 현실이 됩니다. 서울 강남에서 30분 이토록 가까이 아름다운 자연을 만난 당시에는 행운입니다. 1억 6천만 원부터 3억 원대까지 가격과 평수도 다양해서 입맛대로 고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직 9분만에 VIP를 모신다는 이곳 지금 국내 최초 알뜰 소형 별장 청평호 레이크 카운티로 여러분을 안내할게요. 알토마토 오늘은 경기도 가평군으로 달려왔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30분밖에 안 걸리는 가까운 곳이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튼튼하고 깨끗한 건물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이에요. 호수 바로 앞에 자리 잡은 주택은 드문데요. 레이크 카운티는 정말 호수 바로 앞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건물 어쩜 이리 깔끔하고 또 마음에 쏙 드나 했더니 2014년 8월 얼마 전에 준공된 그야말로 신축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아름종합건설에서 시행시공을 맡아 꼼꼼하고 고급스럽다고 하는데요. 까다로운 요즘 고객들의 요구를 쏙쏙 구석구석 골라 담았다고 합니다. 총 9세대로 구성된 이곳 유닛마다 층과 서비스 면적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레이크 카운티를 접하는 분이 가장 좋은 서비스 면적에 조망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먼저 1층부터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1층은 계약 면적 107.5제곱미터에 방 2개, 욕실 2개를 보유하고 있어요. 거실, 주방 겸 식당도 물론 갖추고 있고요. 특히 정원으로 이어지는 데크와 노천 스파가 가능한 자쿠지가 있다는 게 1층의 매력이에요. 자쿠지는 레이크하우스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인데요. 호수 조망을 하면서 스파를 하는 것. 영화에서만 보던 로맨틱한 장면의 주인공이 이제 내가 될 수 있다고 하니 상상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2층 역시 동일한 면적과 내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투룸 구조는 총 3세대밖에 없어요. 세컨하우스로는 투룸, 선호도가 가장 높은 건물이잖아요. 다른 분이 찜하기 전에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 세대도 살펴봐야겠죠? 3층부터 5층까지는 계약 면적 35.99제곱미터에 해당하는 비교적 아담한 호실이에요. 다락방도 있는데요. 역시 신축답게 고급스러운 내부 인테리어와 자재들이 돋보입니다. 방 하나, 욕실도 하나, 주방 겸 식당과 거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역시 데크 쪽으로 나가면 노천 스파가 가능한 자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복층 다락은 예쁜 뒷창을 통해 따뜻한 벽과 그림 같은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직접 오셔서 어느 곳을 선택할까 고민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 레이크 카운티의 가장 큰 매력, 바로 사계절 언제나 환상의 조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인데요. 전 세대가 호수 조망권을 확보하고 있어요. 독립된 테라스에 설치돼 있어서 내 집에서 예술을 담은 듯 햇살 가득한 멋진 조망을 즐길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내 집 바로 앞에서 수변 액티비티도 즐길 수 있고 집 앞에서 민물 낚시를 즐기는 꿈 같은 경험도 매일매일 누릴 수 있다고 하네요. 여름철, 겨울철엔 휴가지로, 봄, 가을철엔 휴식처로 이만한 곳이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같이 날 좋은 여름에는 지인들과 수변 파티로 소소한 즐거움도 누릴 수 있겠죠. 주변 환경도 무척 좋아서 심심하거나 지루할 틈 없고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곳에서 매일매일 건강한 생활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유명산공원, 중미산 자연휴양림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이곳 청평호를 중심으로 한 풍부한 레저시설 역시 자랑하고 있고요. 마이다스밸리, 프리스틴밸리CC 등 골프장도 인근에 아주 많아요. 여가생활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또 글로벌 수준의 청심국제병원 및 청심국제중학교 또 국제고등학교도 인접하고 있어서 우수한 교육환경까지 갖춘 곳입니다. 서울 춘천 간 고속도로를 타고 설악 IC에서
레이크 카운티까지 5.6km 거리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2016년 레이크 카운티 인근에 있는 75번 국도가 확장 개통된다는 호재도 안고 있고요. 장대교가 완공된다면 설악아이 씨와 고성리가 연결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만하면 최고의 교통조건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해도 좋고 또 세컨하우스용으로 구입해도 좋은 레이크 카운티. 기업체 연수원, 레저시설로 활용도 가능한데요. 현재 매매가 1억 6천만 원에 매입이 가능한 것이에요. 건물 전체 매입 또한 가능하다고 하니 이 점 또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매물의 매력 포인트 콕콕 집어드릴 테니 수화기 미리 가져오세요. 첫 번째 매력 포인트, 2014년 8월에 지어진 신축 중 신축 건물이다. 두 번째 매력 포인트, 정원으로 이어지는 데크와 노천 스파가 가능한 자쿠지 전객실 보유. 호수를 조망하면서 스파 또한 가능하고요. 마지막 매력 포인트는 교통편이에요. 서울 강남에서 40분 거리라고 하니 이동하기도 쉽겠죠? 대한민국 별장 1번지로 꼽히는 청평호 레이크 카운티. 먼저 전화 걸고 가장 좋은 옷이 찜하세요. 서울번호 02-2128-3838번 누르시고 코드번호 100번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가평에서 함께한 저는 알토마토 부동산 가이드 김지연이었습니다.